안녕하세요. 이정수 강사입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아마 영상을 못 올려드렸을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금 교육이 온라인 쪽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도 전부 다 생방이나 녹화반을 잘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려야 되는 경우라서 한 2주 동안 굉장히 바빴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편집을 하고 있다가 이 데이터만 자꾸 많이 밀리고 또 이 데이터를 전달해 드리는데 또 이 너무 딜레이가 돼버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짤막하게라도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간은 제 집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인트로 작업을 좀 하고 뒤에는 쭉 영상으로 지금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편집을 하다 보니 이게 1배속으로만 계속 영상을 편집을 하니 조금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속도감을 주니 훨씬 더 담백한 어떤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영상을 모아놓고 컷 편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속도 조절하나니 굉장히 보는데 지루함도 덜한 부분들을 영상을 보면서 좀 공유하고자 해서 오늘 영상은 올립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모았던 자료를 편집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편집해서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장비는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여기서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수정도 하고 또 제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원래 업무용으로 쓰는 장비인데 지금은 영상적으로 또 편집 장비용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왼쪽에 있는 제가 보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이 장비들은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하는 장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화방도 여기서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있는 생방도 이쪽 장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영상을 하자니 마이크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카메라가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 이 모니터가 총 지금 6-7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카메라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환경이 되지가 않다 보니 차라리 두 개를 분리해서 이쪽에서는 바로 영상 믹스를 또 오디오 믹스를 바로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 또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편집하고 또 라이센스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 음원들을 저희가 받아서 영상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두 개로 분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영상을 컷 편집을 해서 스토리 있게 만들기 위해서 속도 조절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에 내가 다이내믹하게 좀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지루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굿모닝 에브리원.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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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에브리원. 자, 영상 한번 보셨나요? 자, 이 짧게 했는 영상이 저한테는 한 2주 동안 촬영해서 모아놓은 컷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차에서 이제 사무실로 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편집을 좀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영상만 촬영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컷 편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하다 보니 좀 더 디테일함이 필요해서 스위치나 문 여는 거나 이런 거를 이제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사이에 조금 더 좀 실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속도 편집을 하니까 시간 분량은 굉장히 많이 좁혀
익혀져요. 예, 그렇지만 일단 영상에 주람이 없으니까 보기는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은 그렇게 진행을 했는 거고,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디테일컷을 상품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디테일컷을 찍는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주로 요즘은 주말에 사진 촬영을 하고 평일에는 디테일 촬영과 포토샵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사진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조금 미리 보기로 한번 봐주시면, 이제 다음 영상에 저희가 뭐 준비가 되시면 또 한 번 더 이제 사진 촬영 기법이나 포토샵으로 편집 기법도 제가 다 공유를 할 거예요. 아마 공유를 해야지 제가 또 부족한 거나 모르는 것도 같이 또 알려주셔서 제가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강사의 일상 이야기를 제가 또 동영상을 공부하고 편집도 공부하고 촬영도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뒤에 이 영상을 보면 사실 저도 부끄러워서 아마 못 볼 정도의 내용이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 공부하고 그럴 것이다 보다는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또 실제 편집을 한번 해보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끼는 공부들이 빠르게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일상이지만 이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좋은 내용이나 더 좋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저처럼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